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 5가지. 말을 잘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홍보를 더 잘한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좀더 돋보이게 알릴 수 있고 자신의 실수를 감출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도 말 잘하는 사람이 좀더 유능하게 보이지 않던가? 많이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잘 표현하는 것이다. 자기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 있는가? 디지털 시대는 말로 먹고 살고 안살꼴를 떠나서 말 잘해서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설득시킬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각종 기획회의, 세일즈 프로모션 등 상대를 설득시켜야 할 기회는 무수히 많다. 그 많은 설득의 기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말이다. 대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나 영업실적이 좋은 세일즈맨들의 공통점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다. 조리 있게 말하고 필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해내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상대를 설득시키는 능력만 갖춘다면 못할 게뭐 있겠는가? 셋째, 말 잘하는 사람은 휴먼네트워크를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가 많다. 우리는 무수한 휴먼네트워크에 속해서 살아간다. 그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말 잘못하는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휴먼 네트워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지지를 받는 데에는 말 잘하는 능력이 아주 필요하다. 늘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연설과 설득, 강연을 잘하지 않던가. 넷째, 말 잘하는 사람은 매스미디어에 노출될 기회도 그만큼 많다. 같은 능력의 의사라 하더라도 TV에 나오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방송에서 말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의사는 그 후로 대기환자 수도 늘어나고 당연히 몸값도 오른다. 단지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몇 배는 더 커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꼭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만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가? 아니다. 최고 전문가보다는 말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노출된다. 바로 매스미디어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전문가들이라서 그렇다. 다섯째, 말 잘하는 사람은 강단에 설 기회도 그만큼 많다. 강단이라고 해서 대학 강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기업 특강이나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강사로도 선호된다. 자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남들과 나누는 기회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남들에게도 유용한 기회가 된다. 그리고 강단에 서는 기회는 자신에게 새로운 다른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강단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질 수 있고, 자신의 경력도 좀더 돋보이게 할수 있고, 나중에 대학 강단에 서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결론으로, 말을 잘하면 자신을 더잘 홍보할 수 있고, 유능해 보이게 할수 있다. 말을 잘하면 상대방을 더잘 설득할 수 있어,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서 유리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휴먼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다. 말 잘하는 사람은 메스 미디어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아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말을 잘하면 강단이나 강의 기회가 많아지며, 이는 자신의 전문성을 나누고 경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이어진다.